오늘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재난 상황에 빠진 한 남자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코미디가 유발된다는 것 자체가 절망과 아픔과 어떤 슬픔 속에서 또 웃음이 있는 어떤 실제 삶처럼 저희 영화에서도 어떤 재난에 극한 재난에 빠진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도 유머가 자연스레 녹아나는 또 좀 특이하게 또 안과 밖이 분리된 갇힌 사람과 밖에서 이제 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또 분리된 공간 그런 것들 보는 재미 처음에는 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물 떨어지기 전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그물 이미 다 떨어지고 이제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눈도 오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변해가겠죠. 저희 제작팀과 미술팀이 없는 도로를 깔고 가드레일 만들고 터널 안에 환풍기 달고 외벽 다 콘크리트로 만들고 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서 컨셉 아트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에 거의 뭐 한 90%, 80% 이상 반영된다고 일일이 어떤 이 무너진 파편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가면서 하는 작업이어서 일반 세트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거의 두 달 가까이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항시 거의 네 대를 돌렸어요. 왜냐면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아닌 것들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조그마한 그 돌멩이 사이사이 구멍구멍 사이사이로 찍었거든요. 디테일 싸움이에요. 디테일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무너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엄청나게 이렇게 복잡한 기술들이 필요해요. 터널 안에 들어가서 뭉개되는 거는 커튼은 하나지만은 이제 그게 완성도가 떨어지면 전체 영화의 틀을 흔들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는 존재하는 터널이 그 모습이었었고 터널에 들어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비주얼을 좀 넣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작업이 되게 쉽진 않았어요. 그 공간들을 와이드하게 찍기 위해서 항공 촬영을 좀 다른 작품에 비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공 촬영 팀이 와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혼자 연기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외부에서 오는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또 다른 상대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날 것을 잘 포착해서 정호 씨가 새로운 창조적인 모습들을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의 딱 하나는 울지 말자였거든요. 절대 카메라 앞에서 울기가 싫었어요. 더 의연해 아직 강해져야 되는데 이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제가 노 메이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안 울고 버티는 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에서 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난 그거를 메이크업으로 가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특히 역할을 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지려고 그 아픔의 실체에 접근하는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남은 자의 아픔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이해가 되는데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지금 내 눈앞에 끌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이런 캐릭터를 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구해낸다. 그런 신념이랄까. 구조대장 김대경이라는 역할이 자칫하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만의 매력으로 또 구조대장 김대경이 다시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하는 신이 있는데 전 영화에서 한 번도 누가 가짜로 연기 준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언제 전화가 오든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면 진짜로 전화를 주고 받자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기회에 또 아시게 될 텐데. 재밌게 찍었고요. 2016년 8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찾아갑니다. 스크린에서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